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철입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동 블로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냥 어깨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뭐 운동 팁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운동 블로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회가 이제 얼마 남았냐, 이제 정확하게 11주 남았어요. 그래서 11주 남았고 약 77, 78, 이렇게 78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대회 준비하는 중이고, 라스베가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약 48도예요. 48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덥죠. 장난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건조해서 그나마 좀 살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뜨거운데 건조한 날씨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숄더 프레스 레이즈 웜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신 중 하나고요. 이거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게 더 자극이 맛있게 잘 오더라고요. 자극 맛집이에요. 레이저로 먼저 웜업을 좀 하는 거고, 오늘 약간 어제 가슴하고 등 하는데 가슴을 너무 빡세게 한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봤을 때 운동할 때 이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100% 항상 하는 것도 좋은데, 조절을 안 하면 다음날 운동이 피곤이 가도 그 다음날 운동에 영향이 가더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운동할 때 무슨 노래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슬픈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맵 이런 거 좋아할 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듣냐면은 일레니엄 아시나요? EDM? 그래서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해야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막 랩이나 이렇게 빡센 노래 들으면 운동을 자극 잘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악 영향을 좀 많이 타갖고, 어쨌든 슬픈 노래 듣고 있습니다. Let's go. I got you. Right away. Okay, that's you. One. You got two more by yourself. 7, 8. One. You got one more. 8. Push. More. You got more. Come on. 9. Come on. Push. Come on. One more. Come on. Come on. Push. Yes. I got you. Come on. One more. Let's go. Come on. Push. See, that's how you spot. That's how I spot. I don't touch until you, you know. Good shit. Good though. Good shit. And that was the second set. Let's fucking go, baby. 이게 이제 대회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는 게, 먹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크락스 신고 다니고 있어. 편해갖고. 결혼한 것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싱글이고 이러니까 막 관리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머리도 지금 아주 풍성하죠. 머리를 자르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이랬는데, 우리 여동생은 머리를 짧게 자르라 그러고 와이프는 길러서 살짝 파마를 해라, 약간 한국 머리식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둘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조조 짧은 머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BTS 머리식으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머리 뭐 이렇게 해볼까? BTS 몰라요. 나도 한국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 뭐 다운펌을 하라 그러고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노래 운동할 때 이렇게 들으라고 노래. 의자 이거 보여? Can you see it? 오케이. 자, 노래 듣고 있는 거고요. 되게 재밌게 생겼어. 이따 보여줄게. 자, 어쨌든 워킹 세트 들어갈게요. 내려가자 천천히. 왜? 많이 빠졌냐? 릴리에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사랑해. 자, 저보다 시에라가 하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봤는데 시에라 더커요. 자, 탑세트 들어갈 거고 시에라. 컨트롤 나이스. 1 2 Yes, through the heels. Let's go. 3 Or quad, yep. Push. Yes. Come on. Can you get one more? One more? Yep. One more. Come on. Let you in, baby. Come on. Top three. Come on. Top three. Yeah. The top three work. Let's go. 자, 조초형 운동 도중에 뭐 마셔요? PCA 두 스쿱, 그 다음에 칼보린 반 스푼에서 탄수화물 25g에다가 PCA 두 스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리얼 커츠가, 제 코치가 운동 도중에 마시라고 해서 먹고 있는 거, 전부 다 헬스코리에서 구매 가능해요. 우리 헬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숄더 프레스 들어갈 거고요. 아까 레지 웜업 잘했고 오늘 아시죠 뭐 제일 재밌는 숄더 프레스. 저는 이제 대회에 가까워지니까 좀 머신 쪽으로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올리는데 좀 약간 무리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프리웨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대회 이제 11주 남았고 다치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머신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탑 세트를 특히. 자, 웜업 세트. 입 닫고 프레스 밀자. 그래서 플레이트 두 개로 올라갔고요. 잠깐만. 자, 두 장 웜업. 세 장에서 피더 세트 하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자, 세 장부터는 팔꿈치 보호대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론레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다 링크 걸게요. 광고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내가 원래 광고 잘 안 하는데 내가 헬코랑 조초마켓만 좀 할게요. 사랑해요. 이거 혼자 끼기 힘들거든 이거는. 그래서 원래 팔꿈치 보호대 이렇게 꽉 끼는 거 해야 돼요. 특히 두꺼운 거 쓸 거면. 베리 하나 둘 셋. 얇은 반 접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껴야 돼 팔꿈치 보호대요. 땀이 나서 이거 혼자 절대 못 껴. 오케이, 자, 세 장. 자, 요즘에 제가 막 저 막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노력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면은 다 노력해요, 다 열심히 하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뭐 저 열심히 해요 막 이런 말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식단하는 거고 똑같이 다 유산소 하는 거 똑같이 고통을 겪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노력한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최대한 즐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보다 더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저 지금 운동 중에 카메라 촬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장난이고 여러분 예상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열심히 한다 뭐 최선 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누구나 최선 다 하는 거고 대회는 다 이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대한 즐기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아닥하고 운동 들어갈게요. 12개 해야 퍼스트 콜아웃 들어간다. 12개. 어머. 둘. 아, 퍼스트 콜아웃. 컴온. 자, 퍼스트 콜 못 들어갑니다. 11개 반. Fuck. 자, 그래서 AGP 때 저 만나잖아요. 초초 형 퍼스트 콜 못 들은 이유가 그때 숄더 프레스 머신에서 12개 못 해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팔꿈치 보호대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서 퍼스트 콜 못 들면 나 막 삔토상에서 막 울고 막 이제 이러려고 이럴 때 와갖고 형 왜 퍼스트 콜 못 들었는 줄 알아요? 형 그때 숄더 프레스 12개 못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해주시면 다에게 받겠습니다. 보호대 그냥 드릴게요. 제가 팔꿈치 보호대 그냥 즉석에서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배꼽프 세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배꼽프 세트는 아까 탑 세트에서 플러스 2개, 13개 도전해볼게요. 13개. 세 장 웜업 이랜다. 배꼽프 세트. 13개, 컴온, 하나. 야, 오늘 계속 하나 차이로 다 떨궈지는데? 무슨 일이지, 지금? 무슨 일이지? 살짝 상처받는데, 지금? 자, 이해하실 거예요. 탑 세트 하시다 보면은. 매번 중량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지난주랑 고정입니다. 이럴 때 삔또 상하면은 삔또 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계속 다음 주에 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다 하는 거에다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탑세트가 저도 이제 다이어트 확실하게 강도가 높아지니까는 중량에서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키기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다이어트 중에 지키는 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집착은 해야 돼. 중량에 집착은 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나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거에 상처받고 의욕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도 사실 의욕 떨어졌어 지금. 프레스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 보조 프레스인데 어깨 전면 조지는 겁니다. 어깨 전면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할 거고 프레스가 더 중요해요. 레이즈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냥 둘 다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나 뭐 전면 같은 경우는 어깨 전면 같은 경우는 뭐 프레스만 하면 큰데 이러는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뭐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프레스도 해야 되고 프런트 레이즈 그다음에
레레레레 이제 어깨 후면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프레스만 해야 돼요. 이거 다 개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운동할 때 핸드폰을 전 항상 무음으로 해놔요. 아예 꺼버려. 그 노리피케이션 이런 거 안 오기 위해서. 느낀 게 제가 회원이 30명이 가까이 되잖아요.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운동할 때 방해가 많이 될 때가 많아서 대회 뛰는 선수들 아니면은 저는 그 나중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동할 때 핸드폰을 꺼놓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잠깐 핸드폰 보고 뭐 답장하고 이러면 시간이 훅 가기 때문에 펌핑 다 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초 마켓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조초 형 저는 미국 그 땅콩잼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코스트코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초 마켓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형을 또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저 갔을 때 회 사줬어요. 횟집 되게 맛있는 맛집 횟집에 데리고 와갖고 그 막 원래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와이프랑 같이 넷이서 그 준우 형이랑 준우 형 와이프랑 넷이서 스시를 먹는데 스시가 아니고 뭐라 그냥 회를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술을 강요를 안 하시. 형이 나한테 하는 말이 도초에 너는 술 안 마시고 그러니까 형은 너한테 술 강요 안 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러는데 그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술 강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데 저한테 도초에 난 너 존중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으면 먹고 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돼. 형은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써. 이래갖고 되게 멋있더라고. 준호 형 팬이고요. 형이랑 같은 무대 쓴다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돼.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떨립니다. 제가 형 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워킹 세트 들어가 볼게요. 몇 킬로냐 이게. 워킹 세트 87.5kg.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나 핸드폰 꺼놨는데 시라가 아버님 이러고 있는데. No, 아버님, me probably October 4. 그래서 저 한국 언제 들어왔는지 알려드리면 저 9월 25일로 비행기 yeah. 변경됐어요. 원래 9월 10일이었는데 코치랑 얘기해보고 이런 데가 그냥 조금 더 늦게 들어가게 날 것 같아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하면서 제가 좀 싫어하는 탑이 어떤 탑이냐면 남자가 무슨 장갑을 껴, 남자가 무슨 뭐 보호대를 껴 그런 사람이 되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호대를 남자 왜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손 까지는 거 싫어하세요? 장갑 끼세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자, 이제 다음 운동 들어가고 이제 이거 하고 하나만 하면 오늘 어깨 운동 끝나요. 그게 많지 않죠? 아까 레이저로 시작했고 프레스 두 개 때렸고 이제 어깨 후면 먼저 갈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게 팩텍 플라이에서 어깨 후면 좋아합니다. 자극 넣기 제일 쉽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럼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깨 후면을 팩텍, 리버스 팩텍 플레이로 치는 거 되게 좋아해서 4세트 진행을 할 거고 아까 워킹 세트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3세트 중중량, 고중량, 자극 충분히 칠 수 있는 만큼 해서 자극 빠지지 않는 한에서 이제 들어가서 3세트, 12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워킹 세트로.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뉴텍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아예 1번으로 놔요. 위에 거를 완전히 앞에 균형 앞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러면서 진행할게요. 자, 의자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극이 잘 안 와서 붙이고 이거지. 자, 이륜 구동이고요. 지금은 4륜 구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빡세게 되기 때문에 4륜 구동으로 바꿨습니다. 2륜 구동에서. 자, 마지막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죠. 저는 프론트 레이즈 할 때 바라든가 이런 걸 안 쓰려고 그러고 손목을 그냥 아예 걸어버려요. 그래서 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자극이 안 빠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고 뒤에 또 누가 달려오는 저거 뭐야 저거. Hey baby, what's up? 우리 와이프 별명이 고래예요. 고래. You know what 고래 is? 어? 나 킹 받아? 세우게. 킹 받아? 아니 킹 안 받아. 고래. 고래다. Where? 자, 20kg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웜업이기 때문에 한 발짝 좀만 더 앞으로 가서 천천히 내려오고. 아니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어떻게 프레스만 하면 어깨 전면이 좋아진다 그러지?
이렇게 추가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아지지. 등도 마찬가지예요. 조초형 로우만 해도 돼요. 풀다운도 해야죠. 다 같이 해야지. 나는 어디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은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운동도 없지만. 자, 오늘 여기서 어깨 운동 맞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지 좀 댓글 달았어요. 요즘에 그 이렇게 운동 로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운동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갖고 저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뭐 블로깅도 좋은데 그건 나를 잡고 해야 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요즘에 뭐 컨텐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컨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갖고 그냥 운동 때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어떤지 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깜짝 알고 해주시고 우리 조초마켓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에라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You say anything? 안녕. 안녕. 네. 안녕.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바이.